예,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재안에 좀 부족한 것들은 향후 우리가 보완해 가겠다라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오늘 안건조정이나 아니면 법사위 같은 거 절차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오늘 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그 법사위의 법안 그 심사 과정이 당연히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합의한 또 수용한 내용을 법문화시키고 성안해서 그래서 향후에 법사위의 심사 일정을 조립하게 될 텐데 그러면 아무래도 법사위에 지금 안건조정 소위에 이 안건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개법이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그래서 이 부분을 안건조정위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안건조정위는 철회하고 법안 소위에서 심사위에서 법사위의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밟을 겁니다. 본회의는 다음 주에는 열어서 이두 개의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을 처리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5월 3일 있는 국무회의에 최종적으로 이송되어서 의결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내 이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이 죄송합니다.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이 권한으로 생긴 여러 가지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해서 발을 잡아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기소권과 수사권이 이번에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원칙을 강하게 우리가 주장했고 또 이번에 의장 중재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시기를 만약 끌수 없기 때문에 4월에 처리한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가의 반부패 수사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형 FBI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반복해서 주장을 했고 또 요구를 해왔던 것이죠. 저는 이세 가지 부분이 기본적으로 반영되었다라고 봅니다. 의장의 중재안에 보면 우선 검찰이 그동안 직접 수사를 했던 6개 분야의 범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4개는 향후 이 법이 통과된 4개월 이내에 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남은 2개에 대해서도 저희는 같이 폐지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은 과정에서 최초에 2개 얘기를 하다가 3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 의장께서 2개로 이제 좁히었습니다만 오늘 중재안을 보니까 저희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정리가 된 거냐면은 향후에 전체적인 취지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다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이 이제 분리된다라고 하는 게 1번 항부터 5번 항목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5번 항목의 내용을 보면 향후 한국형 FBI, 가칭 중대범죄수사체를 만들기로 했고요. 그 만드는 절차를 사개특위를 구성해서 국회에 민주당의 위원장인 그리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정한 사개특위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이 한국형 FBI를 6개월 이내에 만드는 법을 처리하고 그 법이 처리된 이후로부터 1년 이내에 이 한국형 FBI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건 저희도 그동안 얘기를 해왔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 지금 검찰의 그런 그 6대 범죄를 담당해온 수사 인력과 또 국가 수사본부 안에서도 이 6대 범죄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인력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인력들을 모아서 그런 한국형 FBI가 만들어지면 현재 그 검찰이 하고 있는 2대 남겨놓은 이번에는 바로 4개월 후에 폐지되지 않고 남는 이 나머지 2대 범죄도 길게 보면 향후 FBI법이 처리되는 길게 보면 6개월 그리고 그 준비를 거쳐서 설립하는 1년, 1년 6개월 내에 이 2대 범죄도 이제는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보완수사 요구권이라고 있습니다. 좀뭐 저도 이번 과정을 통해서 좀더 이해를 한 대목인데,
그런데 저희는 지난번 당론을 통해서 이제 보안수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안수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정리한 부분은 공소의 제기와 그리고 유지에 필요한 그 송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와 관련해서 저희가 소위 그동안 문제가 됐던 별건 수사를 법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합의를 한 것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 또한 대단히 그동안에 남발됐고 또 남용되었던 그런 검찰의 그런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저희가 장치를 확실히 만들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혹시 뭐 부족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보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입장에서야 이 6대 범죄의 수사권을 4개월 후에 모두 다 그냥 폐지하면 뭐 다할 나위 없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장님도 또 우리 그 국민의힘에서도 끝까지 바로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한국형 FBI를 만들면 그때 다 폐지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뜻이 그대로 다 반영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한국형 FBI 설치법을 사개특위에서 6개월 이내에 만들고 또 그 이후에 1년 이내에 실제 그 기구가 출범을 하기 때문에 그 출범하면은 이 2대 중대범죄도 폐지하기로 한 만큼 그것을 저희 향후 국회에서 속도 있게 또 책임 있게 뒷받침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중립청은 어쨌든 그 윤석열 당선인 팀 이후에 되는 건데요. 거부권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없으실까요? 윤석열 후보의 핵심 측근이라고 하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윤석열 대표를 만들어낸 국민의힘의 의원총회에서 수용해서 합의한 내용이 아닙니까? 본인들이 수용하고 합의한 것을 대통령 당선자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